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웃을 날이 아주 그치지 않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제 2차 실업급여 구직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아서 제 2차 28일분을 정확히 84만 1,68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제 첫 실업급여로서 처음을 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어머니께 소고기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실업급여로서 할 거는 여기 제목과 마찬가지로 윤호의 미담 맞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여동생네 집에 한 2주인가 한 달 전부터 샤워기 부수가 호스가 늘어지고 샤워기가 작동이 안 됐는데도 그 유돌이었고 지방 가정에 있어서 참 못난 매제 때문에 아주 여동생이 참 바가지를 퍼가지고 샤워하고 목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진짜 오빠로서 뭐하나 딱히 뭐 해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 2차 실업급여 받은 걸 말이죠, 들고서 홈플러스에 갔습니다. 왜? 여동생의 샤워기를 가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쌍둥이 조카들 씻기 전에 후다닥 샤워기 교체하느라고 솔직히 제가 사진을 그 작업 교체하는 걸 찍지를 못했어요. 대신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내 돈 내 산으로 산 겁니다. 누구한테 협찬을 받거나 누구를 통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거 별 비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900원짜리로 한 싸구려였는데 그래도 여동생한테 없는 것보단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터 샤워기 부스 하나 사고요.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을 위해서 원래 좀 더 좋은 퀄리티 좋은 이제 젤리를 좀 사다 주고 싶었는데 일단 이게 입에 톡톡 튀고 참 신기한 젤리 모양이어서 이거를 또 함께 사갔고, 요즘 또 내돈내산 때문에 또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내돈내산 동생 사랑 오빠입니까? 이 정확히 여러분 가격대 보이시죠? 9,900원에 샤워줄 세트 그리고 젤리 두 개, 이렇게 이건 제 발이고요. 내 돈 내 발입니다. 아무튼 쌍둥이 씻기 전에 후다닥 샤워기 교체해 주느라고 사진을 좀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래도 제가 작업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왜 깡패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그드라 연쟁 챙그그라잉. 저도 이날 연쟁을 챙겼습니다. 예, 집에 몽키 스패너하고 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거 그렇게 뭐 이렇게 가지고 여동생네 집에 갔습니다. 이날 또 비가 축축축 내리더라고요. 가뜩이나 이게 얼마나 무거웠던지, 아유, 옆으로 매는 크로스팩으로 갖고 다니다가 갈 뻔하다가 어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 바로 코앞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연장을 챙겨들고 여동생네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여러분, 재현입니다. 일단 여동생네 집 가가지고요, 이거 금방 풀어져요 여러분. 그거 풀어가지고 바로 후다닥 이렇게, 이거는 실제로 여동생이 썼던 샤워기인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비닐 고무 늘어져가지고 막 색도 막 변색되고 막. 아니 근데 비가 온다고 저희 매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부츠 한 다발을 사갖고 온 겁니까? 세상에, 자기 부인한테 전이라도 붙여달라고. 에휴, 정작 집에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를 참 답답한 진짜 남편 녀석이었습니다. 아버지죠 진짜. 과연 애들 둘 잘 키울지, 혹은 자기 부인 잘 배려해서 부인 편 들어주고 부인한테 잘 샤바샤바 잘 해줄지 그걸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돈내산 해서요 여동생네 샤워기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웃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날 비가 막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하, 우연일치인 건지. 아무튼 돈은 진짜 없는데요 여러분, 여동생을 위해서라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맛 좋은 요리 음식 대접해 주었듯이 여동생한테도 이렇게 좀 뭐 훌륭한 오빠는 아니지만 멋진 오빠도 아니고 좀 찌질하고 못나고 좀 성격 내성적인 이 오빠를 위해서 오형 피해 형 사라켄을 가지고서, 오히려 어렸을 때는 말이죠, 여동생이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동생하고 저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오로 제가 여자여야 되고 여동생 오히려 남자 대장부 같은 남자여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지금은 두 아이의 훌륭한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죠. 아무튼 여동생 집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침이 살에 걸렸어요. 아무튼 여동생에서 이렇게 샤워기 테스트를 했고요. 근데 이날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고맙다고. 제가 항상 어머니 모시고 집에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항상 먼저 보내드려요. 왜냐면 원래 같이 와야 되는데 그 쌍둥이 조카 녀석들이 자꾸 주변을 자꾸 배회하면서 한 바퀴 돌고 싶어 해가지고 너무 답답해 하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 밖도 못 나가니까. 그래서 한 바퀴 손잡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고맙다고 지그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고맙다고. 오빠 때문에 처음으로 진짜 이게 며칠 만에 이게 샤워를 한 건지 모르겠다고. 이게 너무 기분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많은 건 못해주지만 너 결혼할 때도 내가 뭐 하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애 키우느라 힘들고 바쁠 텐데 이 샤워기라도 하나 고장 나가지고 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애들만 맨날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은 기저귀 갈고 그러면 너도 솔직히 힘들고 짜증나고 덥잖아. 제대로 샤워는 해야 되지 않겠니 윤정아? 그래서 제가 난 괜찮다 뭐 돈 많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싸구려다 9,900원짜리니까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이 호수 대가리만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발라고 그랬죠. 솔직히 저희 동네 마트 가니까 호수하고 이거 대가리 같이 있는 게 13,500원이더라고. 근데 그것도 돈이 비싸고 아깝다 생각이 돼가지고 홈플러스 갔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9,900원에 그리고 쌍둥이 조카도 또 눈에 밟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000원을 해가지고 여동생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줬답니다. 제 2차 실업급여 받은 돈으로 제 1순위로 한게 여동생네 샤워기 갈아준 이 오빠입니다. 한마디로 오빠는 말이죠 여동생을 사랑은 아니고 그냥 좋아하니까 말이죠.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두들겨 빼고 막 싸우고 포크로 난동증 치고 막 많이 전투질을 벌이잖아요. 요즘 말로 뭐 흔한 남매들? 오빠니까 여동생이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저도 여동생하고 많이 싸웠는데 중학교 2-3학년쯤 돼서는 둘이 좀 타협전을 많이 봐가지고요 서로의 연애사에 터치도 안 했고 서로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관심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그냥 평화적으로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 제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애가 아주 날라리가 돼 있더라고요. HOT에 빠져가지고 집도 잘 안 들어오고 밤늦게 들어오고 맨날 술에 쩔어서 오면 집 전신주에 꼬라박고 있고 막 엄마가 동네 창피하다고 저는 억구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제 아이의 엄마가 돼 있고 한 가정의 부인이 돼 있고 남편을 우러러보는 한 사람의 여자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참 여동생은 저보다 더 저 행복하고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제 여동생도 그렇게 가정을 원래 그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 말로 좋게 말하면 뭐 결혼은 선택이야, 필수가 아니야 이런 말들 남발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저처럼 솔로이거나 결혼 못한 사람들이 하는 비겁한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매제 이 영상 보고 있나? 제발 속전속결 해서 좀 집에서는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집안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유도를 있게 좀 대처하자고. 돈만 많이 벌어다 준다고 다가 아니에요 매제. 집에 진짜 뭐가 하나 망가져 있거나 뭐가 절실 필요하다 싶으면요 그게 좀 떨어져 있을 거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애들 먹을 거라도 하나둘 더 챙겨오고 애들 위주로 사오세요. 매제 마트에 가시면요 매제가 애들이 좋아하는 젤리나 애들이 즐겨 먹는 우유나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 과자 같은 거라도 그 다음 2순위로 자기 부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자기 부인이 좋아하는 맥주나 자기 부인이 좋아하는 뭐 커피 종류나 이런 거라도 좀 사갖고 오고 나머지 3순위로서 자신이 먹을 거 챙겨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더 유도리 있게 더 활동을 한다면은 저희 집하고 좀 가까운 장모가 있는 이 집에 과일 한 박스라도 한 상자라도 사갖고 오는 그런
정감다정한 매제가 되는 게 어떨까요? 훌륭한 사위자, 멋진 남편, 그리고 존경받아야 될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아 참, 저희 매제가 유도를 없이 굴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너무 저희가 폭탄 욕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날 여동생 매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건강보험료 덜 수 있도록 두 달여 만에 어머니 이름을 매제 회사 이름 밑으로 해서 넣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고맙죠. 뭐 두 달 만에 했죠. 아휴,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왼수 같았습니다. 아주 왼수. 아무튼 여러분, 저는 제 여동생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아주 멋진 오빠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부단히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생 혹은 여러분들의 형, 오빠 그분들한테 얼마나 더 많은 할애를 하고 또 봉사를 하시고 배를 해주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고민 걱정 안 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좀 이번 주 제 2차 실업급여 받은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고기를 사드리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래도 여동생한테 이렇게 뭔가 뜻깊을 수 있는 한마디 긁어요. 여러분, 첫 월급을 받으면은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을 사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첫 월급 받을 때 생각난 거라고 휴대폰밖에 없어요. 제 휴대폰. 부모님한테 딱히 뭐 제대로 해드린 건 없었고, 얼추 돈 좀 번다 싶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매주 15일마다 편의점 알바 가맹점에서 일할 때는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면은 무조건 어머님한테 회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게, 아니면은 꽃게찜, 아니면은 어머니를 이렇게 소고기, 제가 지금 몇 년째 자주 어머니랑 간다는 그 소한머리 단골집에 가서 소고기를 어머니한테 외식을 시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은 거의 없었었어요. 근데 저번 7월달쯤에 첫 실업급여 24만 480원, 아 제가 이 금액을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24만 480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 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소고기를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갔다 온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설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하긴 저도 새벽에 설사를 했습니다. 뭐 고기 질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왜 사람들이 왜 태국 같은 거 보면은 거지들이 가끔씩 고기진 기름진 음식 먹으면 배 아파하고 해서 배앓이 꼬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엄마하고 제가 먹은 소고기 중에선 그날 처음으로 오랜만에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또 갑자기 3000% 빠졌네요. 아무튼 제 2차 실업급여 받은 돈으로 제일 1순위로 한 거는 여동생을 위해서 샤워기 세트 줄을 교체해주고 쌍둥이 조카들에게 맛 좋은 젤리를 맛보게 해줬던 이 오빠로서 아주 이 오빠로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해줬던 오빠의 실업급여로 한 미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있어서 돈은 없어도 가족들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진짜 뜻깊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남모를 돈으로 흥청망청 퍼제끼지 마시고요.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돈 써보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제 알찬 계획에 있어서는 어머니한테 소고기 사드리고 PSP 고치고 남은 돈 다 잘 쟁여놓고 있다가 9월에 제3차 실업급여를 받으면은 컴퓨터 새로 살 겸해서 컴퓨터 게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나마 원활하게 어느 한 기준선 금액만큼만 맞춰서 방송을 할 생각이었는데, 웃지 못하게 여동생한테 이렇게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돈을 쓰게 되는데 아깝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습니다. 제 여동생을 위한 건데, 뭐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 오빠의 여동생을 위한, 여동생을 위해서 한 일들, 특히 내 돈 내 산으로 동생 사랑을 펼쳤었던 윤호의 미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자랑질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생아. 사랑한다.